안녕하세요, 마이크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죠, 요나스 요나손의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이라는 책입니다. 네, 이렇게 생긴 초록색 책 지나가다가 보셨을 것 같아요. 사실 리뷰를 쓰기 전까지는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이라는 제목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친구 둘이더라고요. 네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사실 그전 작품인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해서 이 책을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 이 책 때문에 약간 기대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킬러 안데르스를 읽어보니까 사실 초반부는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. 초반에 한 4분의 1 정도는 재미가 없다가 중반부 넘어가면서 이제 사건도 많이 발생되고 분위기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데 읽으면서 약간 걱정을 했어요.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나? 라는 약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. 내용을 설명드리면 약간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인물 소개만 드리면 킬러 안데르스는 킬러라고는 하지만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고요. 폭행 대행 서비스를 하는 그냥 공갈 협박 전문 킬러입니다. 그리고 페르페르난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백만장자의 손자지만 집안이 쫄딱 망하고 땅끝 마을에 있는 작은 그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하숙텔 거기서 리셉션리스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요. 우연하게 8호실에 머물게 된 목사인 우연히 땅끝 하숙텔 8호실에 머물게 된 떠돌이 목사 출신인 요한나 셀란데르가 우연히 함께 만나게 돼서 같이 다니게 되고요. 이 두 사람이 킬러 안데르슨의 폭행 대행 서비스 매니저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번 크게 땡겨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남자 주인공이 페르페르 손의 이름을 가지고 놀린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.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쓸 수 있냐, 뭐 이름이 좀 가짜 같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나 요나센 작가의 이름 때문에 아마 본인이 놀림을 많이 받았거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또 재미있게 그렇게 넣어서 본인 이름과 비슷한 등장인물이 놀림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두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무래도 책보다는 이 책을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. 이 책이 워낙 유명하고 재밌게 봤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. 처음만 좀 읽기 힘든데 그것만 넘어가면 정말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 읽으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